네, 안녕하세요. 용두룡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52살 나는 임자생 GT 여러분들의 9월달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52살이면 임자생 GT시거든요, 지금. 올해 3세가 이제 놀삼재가 들어오죠. 이제 8월달에 문서 변동사항이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서를 뭔가 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문서운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서가 열리고 막혔던 금전운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성주에 이제 들삼재, 그러니까 들어오는 삼재팔란에 이제 성주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 집을 뭐 장만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내보내셨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시 잠깐 조금 머리 아픈 썼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나쁜 문서도 있고 좋은 문서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임자생 나는 GT 여러분들 8월 달까지는 조금 8월 달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8월 달에도 문서의 기운이 왔다 갔다 시작을 하면서 운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월 달에도 이제 문서의 운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임자생 나는 GT 여러분들은 9월 달에는 조금 문서로다가 아니면 금전으로다가 내가 약간 좀 혜택을 볼수 있는 좀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많이 덥죠? 이제 왜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 근데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9월 달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운대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금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문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은 어떤지 한번 둘러봅시다. 다 오냐 오늘은 다. 자,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칠성의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 빌어야 되고, 땅에 빌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교회를 다니시던, 뭐, 천주교를 다니시던, 뭐, 아니면은 뭐, 불교를 다니시던, 어떤 종교에 한 가지 의존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52살의 임자생 GT 여러분들 금전운이 어떤가 한번 봤거든요. 지금 좋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답답하면서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들뜻 말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서를 꼭 체크를 좀잘 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잘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귀인이 있는 그러면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잘, 인맥 관리를 잘 하셔서, 조금, 문서의 운이 열린다고 하시니까, 문서를 잘 받기를 여러분들, 저 용두령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